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하님 어때? 한국에도 와서 김정현 선수와 활용도 하며 국내에서 꽤나 인기가 생겼던 러프 디젤이 작년 2022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단계나 하락한 6위를 해버렸지. 이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며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원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컨디셔닝을 실패해 제대로 된 쉐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러프 디젤의 키에 대한 제한 체중에 도달해서 더 이상 다른 선수들처럼 사이즈를 크게 키울 수 없다는 게 해외 팬들의 주장이야.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작년 기준 러프가 165cm에 70에서 74kg 사이로 제한 체중보다 5kg 이상이 덜 나갔고, 오히려 시범은 185cm에 104kg으로 제한 체중을 꽉 채운 상태더라고. 이렇게 보면 러프도 잘 관리하고 조금 더 키운다면 1등은 힘들더라도 순위 상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 아무튼 그가 쉐입을 깔쌈하게 만들기 위해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얼른 확인하러 바로 가자. 러프는 첫 번째 식사로 크림 오브 라이스 50g, 프로틴 쉐이크 2스쿱, 파인애플 104g을 먹을 거래.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 59g, 단백질 60g, 지방 8g으로 총 548칼로리라고 해. 솔직히 러프의 식단 영상을 몇 번 리뷰하면서 다른 빌더들과는 다르게 자주 먹고 있는 게 파인애플이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러프는 좀 황당하지만 파인애플이 프로틴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추가로 물을 정말 잘 마셔줘야 한다며 꼭 잊지 말라고 하네. 아무튼 쉐이크 한 스쿱은 물통에, 다른 한 스쿱은 전자레인지에 데운 크림 오브 라이스에 부어서 섞어 먹는다고 해. 그럼 이것과 파인애플을 먹으면 아침 식사는 끝. 이유 두 번째는 러프가 가장 좋아하는 식단이라는데, 그릇을 보니 전혀 닦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먹으려는 것 같네. 이에 그는 1시간 반 전에 썼던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면 목표한 식단에 맞춰 조금이라도 영양소를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챙겨 먹을 수 있다며 이게 프로팁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설거지가 귀찮았던 것 같아. 어쨌든 이 영양이 가득한 그릇에 이전처럼 크림 오브 라이스 100g과 물을 섞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쉐이커에 단백질 23g이 든 프로틴 한 스쿱, 파인애플 100g을 먹는다고 해. 아니 근데 페이보릿 식단이라면서 첫끼랑 뭐가 다른 거야? 양만 더 많아진 두 번째 식단은 탄 90, 단 60g으로 총 600칼로리라고 해. 첫끼랑 같다면서 지방은 어디로 갔지? 다음 세 번째는 그의 여자친구가 만들어주는 쌀밥 200g, 닭가슴살 200g, 계란 2개로 탄 54, 단 60, 지방 12g으로 총 564칼로리 를 먹는다고 해. 러프는 이렇게 만든 음식을 다 갈갈이 찢어서 섞어 먹는 걸 좋아한대. 여기 위에는 요즘 가장 즐겨 먹는 무설탕 스위칠리 소스를 뿌려 먹는다고 하고, 이후 네 번째는 운동 전 식사로 이전과 동일하게 쌀밥 200g, 닭가슴살 200g에 오이와 0칼로리 탄산음료를 먹는다고 해. 식사 중에 핸드폰을 보던 러프는 아놀드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며 보여주더니 갑자기 성대모사를 해버리네. I'll be back. 어쨌든 여친이 만들어준 밥을 야무지게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운동을 간대. 그렇게 운동 중에도 인트라 워크아웃 쉐이크로 탄수화물 30g 120칼로리를 때려 넣었는데, 이건 솔직히 인슐린 주입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먹는 목적이 클 거고 끼니로는 치지 않더라고. 다음 다섯 번째는 운동 후 식사로 쉐이크랑 스낵류를 같이 먹는데, 이게 탄 35, 단 50g으로 총 340칼로리인데 스낵이 뭔가 했더니 거의 1년 전에 올렸던 러프의 식단에서 그가 운동 후에 차에서 쉐이크랑 섞어서 딱타닥 튀기는 소리를 내며 먹었던 크리스피였더라고. 아직까지도 운동 후에 잘 먹는 걸 봐서는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봐. 아무튼 러프나 제레미가 운동 후에 먹는 크리스피 과자 제품을 찾아서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게. 다음 여섯 번째는 연어와 애호박만 볶아서 단 37, 지 21g으로 총 337칼로리를 먹는다고 해. 이렇게 하루 동안 2836칼로리를 먹었는데 확실히 커팅을 위한 식단이라 그런지 양이 적지.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평소 식단으로 충분한 양인 것 같고, 벌크업까지 원한다면 자신의 목표 칼로리에 맞춰 야채와 함께 탄단지를 더 늘려 먹으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보디빌더들을 보면 러프 디젤처럼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먹는 선수들이 많잖아. 아마 이들은 영양제까지 엄청 많이 잘 챙겨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뭐 어쨌든 최근에 러프가 어떻게 식단을 하는지 알아봤고 형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이 유익했다면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뒤끝하도록 해.